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뭐 폐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죠. 우리 처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얘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진짜 과감하게 올라갔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라는 구간에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색을 조금 바꾸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오늘의 종가 라인 구간이죠. 네, 오늘의 종가 라인 구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은 한번 7만 원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타점을 좀 잡아드리는 겁니다. 뭐 이게 어떤 회사이고 돈을 얼마나 벌고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코스모 화학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뭐 부분은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 나는 어디서 매수해야지 수익이 날까?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세팅을 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내일 아침에 해야 될건 뭐예요? 아침에 여기다가 매수를 이렇게 걸어두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면은 지금 7% 8% 구간이거든요. 솔직히 조금, 예, 조금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요 정도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가 한번 5번에 나눠서 매수를 한다? 10번에 나눠서 매수한다? 상관없어요. 이제 내일 당장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8시 40분에 나 일해야 되잖아요. 나 9시에 일해야 되잖아요.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쵸? 회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장중에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매수를 걸어 두세요. 예.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구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라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리바운딩 나올 거니까 우리 이 리바운딩 한번 먹어보자는 겁니다.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밀리고 반등, 여기까지 밀리고 반등, 이걸 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타점을 잡는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도 하락폭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요 언저리 근처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가 반등폭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반등이 이만큼 나왔네. 그러면 얘가 여기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언저리 근처에서도 매도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갖고 코스모 화학을 매수 한번 잡아보자. 과감하게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2차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분위기가 막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예, 최근에 그렇게 막 좋아진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이런 지그재그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1차 하락파동, 상승파동, 2차 하락파동, 상승파동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일 뭘 해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코스모 화학인데 타점부터 일단 잡아드렸고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뭐를 달아드리죠? 링크를 달아드려요. 이런 링크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변경이 될 거고 여기다가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 허브경제TV랑 일주일에 5개에서 한 6종목을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해갖고 오늘까지 해갖고 시장이 굉장히 뒤틀렸죠? 이렇게 음봉이 4개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겁먹은 시장이었는데 저 허브경제TV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약속했던 것처럼 저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3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죠. 그럼 이제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희가 2개에서 3종목 더 매도를 할 겁니다. 매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 시장이 조금 괴로운데, 아, 나 혼자서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아, 지금은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이거 확인하고, 허브경제TV 이름 확인하고, 무료 종목 신청 클릭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